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eaches 복수가 주어죠. 해변들. 자, 해변들인데 in Trinidad, 왈토, 토바고. 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있는 해변들은 자, 복수 are nesting. 아, 그래서 nesting 둥지라고 해야 될까요? 둥지 지역. 둥지를 트는 지역인데 자, for 누구를 위한 extraordinary는 아, 흔치 않고 자 그리고 드문 장수가 무기를 위한 지역이다. 자, 이 커다란 종은 자, 오브 마린 터틀의 자면 바다 거북이. 실제 주어는 자, 스피시스인데 S로 끝나는 자, 단수로 잡아도 되고 복수로 잡아도 되는데 그래서 단수로 잡았어요. 이 바다 거북이 종은 자, has been 현재 완료 계속적인 법이죠. 자, on the endangered 과거 분사고요. 자, 뒤에 나오는 리스트 수식이에요. 그래서 on 전치사가 또 뒤에 리스트랑 같이 갑니다. 자, 멸종 위기 A의 리스트에 있어 왔다 since 계속적 요법 나타나죠. 자, 1950년대 이후로. 자, 그 다음 어법 문제인데 weighing에 ing 들어간 이유는 자, 컴마 뒤에 나오는 join females가 아,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에요. 자, 이 female의 성질이 무게가 자, 하프톤 500kg이죠. 500kg 이상을 나가는 여자애들은 ready to lay eggs까지. 자, ready가 또 형용사로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준비되었는데 자, to lay eggs까지 알을 낳으려고 준비되어진 이 female 여자 거북이들이 자, returning 동사 복수죠. 복수 동사 돌아가는데 to the beach는 전치사예요. 해변으로. 자, of their birthplace 그들의 탄생한 해변으로 돌아가요. 자, from March 3월에서부터 자, through 통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자, arriving ing도 하는 건 누구냐면은 쭉 가다가 컴마 뒤에 나오는 each turtle 능동으로 나타낸 얘들이 도착하다의 능동입니다. 부사고자 ing 여기도 어법 주의.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거북이가 도달하면서 in night 밤에 그 다음 또 using의 ing도 여기서도 어법 ing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각각의 거북이들이 사용하면서 그들의 핀은 아, 꼬리죠. 꼬리가 이거 지느러미. 자, 지느러미를 사용하면서 to dig가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to가 들어간 이유는 하기 위해서 해석이에요. 여기서는 자, 둥지를 파기 위하여 부사 목적. 자, soft 부드러운 아, 모래에서. 자, 그 다음 본 주어. 자, 각각의 거북이는 will lay 조동사 동사원형 날 것이다. 자, up to는 until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까지죠. 100개 알까지. 자, within 2시간 내에. 자, after 전치사 뒤에 명사. 자, covering the nest 둥지를 덮은 후에 자, 이러한 생명체들은 생명체. 자, make their way 길을 가는데 to 어디로 전치사 to the sea 바다로 다시. 자, 더 들어가야 되겠죠. 바다 하나로 잡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예요. 자, 그 동지는 자, will protect 동사원형 보호할 것인데 자, 계란이란다 알들을 자, during 뒤에 구들어 갔죠. 2 months 두 달 동안. 자, 두 달인데 여기서는 뭐 then, that 생략 구조로 봐도 되고 저 when 생략 구조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어떤 두 달이냐면 they need to develop. 자, 그래서 개발이라면 여기서는 자라다 뜻이죠. 그들이 성장하는데 필요로 한 두 달 동안. 자, when 또 시간의 부사절 when 어법 주의 또 주의하시고. 자, when 언제? 자, 전체 수식이죠. 문장 전체 수식 when이. 자, emerging hatchling이. emerging이 분사구조 ing고 hatchling 수식이에요. 그러면은 나오는 부화하는 새끼. 자, 한번 기어 나오는 부화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화한 새끼들이 자, will make their dash 할 때 자, will 동사 원형으로 자, make their dash가 무슨 뜻하면 돌진 할 때 자, to the sea 바다로 자, 살기 위한 돌진이죠. 자, few 부정어예요. 자, few 부정어인데 여기서 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hatchlings s 있죠, 여기 자, 부화한 새끼들 셀 수 있다고 봤으니까 자, few will survive 거의 살아남지 못한다.
자, long enough to return. 아, few will survive long. 자, enough to return. 돌아갈 만큼. 말이 좀 이상하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데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해요. 저 to return. 돌아갈 만큼. 어디로? to the sea 생략이죠. 바다로 돌아갈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해서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용법의 형용사 수식 구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판단 근거의 부사용법 이렇게 뭐 말하죠. 그냥 형용사 수식이 부사용법입니다 원래는. 자, 중간에 갖다 다 죽는단 말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장수거북이 여기 실제 장수거북이가 이게 바다로 돌진하는 도중에 새랑 뭐물 가재랑 뭐 깨랑 이런 애들 잡혀먹죠. 그래서 여기에 소재를 비키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거북이